가격 같은 경우는 제발 가격 좀 싸게 좀 내달라, 이 가격 밑으로는 무조건 내야 된다 해가지고 펑키스에서 그걸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가격을 낮춰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낸직 여러분 반갑습니다. 낸직입니다. 제가 요즘 래피드 트리오 키보드 리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제품들보다는 이 제품은 영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품들 위주로 조금 진행을 했었는데, 요 제품 테스트해서 리뷰 좀 해달라 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루밍키에서 나온 매거 68H입니다 한 대 아니고 총 3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제품인지 좀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좌측 상단 보시면은 유료 광고입니다. 근데 제품 자체가 제가 안 좋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았을 건데, 제품 자체 먼저 다 찍어보고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같은 경우는 제발 가격 좀 싸게 좀 내달라, 이 가격 밑으로는 무조건 내야 된다 해가지고 펑키스에서 그걸 수용을 해주셔가지고 가격을 낮춰주셨습니다. 라인업이 두 개예요. 퍼포먼스 제품이랑 프로페셔널 제품이 있는데, 두 개가 정가가 139,000원, 169,000원에 출시를 했고, 여기에 만원 할인을 더 붙여가지고 판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펑키스가 또 아이페이 그 키캡 수입하거든요. 저가형 중에서 퀄리티 좋은 아이페이 ABS 반투명 버건디 121키 세트를 또 준다고 하네요. 이게 정가 파는 거는 24,900원짜리. 그럼 퍼포먼스 제품에 만약에 이 키캡을 원래 사려고 했었으면 한 10만원 정도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구매 특가 이벤트는 2주 동안, 그러니까 11월 14일까지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일에 사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이 어떤지 보여드려야겠죠?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3가지로 출시를 하고요. 제가 지금 프로페셔널이랑 퍼포먼스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프로페셔널 모델 같은 경우는 제이드 프로 스위치가 탑재가 된 제품이고, 퍼포먼스 제품은 마그네틱 화이트 프로로 이제 듀얼레일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 자체가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가 4mm짜리, 이제 제이드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 제이드에서 타건이라든지 뭐 워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잡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가 지금 제이드 프로 들어간 프로페셔널 모델이고, 여기 이제 퍼포먼스 프로랑 일반이랑도 이게 하우징이 달라. 그러니까 하우징이 총 6종입니다. 하우징 색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여기 은색 라인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모델만 이렇게 돼 있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스위치 자체도 다른데 이게 그냥 도시락입니다. 이 위쪽 라인이 추가 가공이 더 된 건 없는 딱 네모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사실 이게 앞쪽이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좀 더 실사하시는데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동봉된 케이블 퀄리티도 한번 봐야겠죠. 스위치 키캡 리무버랑 여분의 스위치 하나 또 동봉을 해주고요. 동봉 케이블은 패브릭 케이블입니다. 패브릭 A2C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오, 케이블 퀄리티 괜찮네요. 저항이 340mΩ 수준으로 나오고, 하우징 접지는 양쪽 다 돼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퀄리티 괜찮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하우징은 일반을 사시나 뭐 프로를 사시나 기본적으로 풀 알루미늄입니다. 디자인도 확실히 기성품인데 이쁘고, 220메쉬라고 하던데 블랙이 이제 아노다이징이고, 실버도 아노다이징이고, 이 밀키 화이트는 아노다이징이 아니고, 요거는 표면을 봐서는 스프레이 코팅보다는 전기용동이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굉장히 하우징 퀄리티 자체는 좋습니다. 기성품의 요정도 퀄리티 하우징을 몇 개 못 봤었던 것 같은데, 블랙은 그런 느낌. 상판만 차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합판도 차이가 있네요. 지금 합판이 보시면은 확실히 프로페셔널이 더 이쁘죠? 프로페셔널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퍼포먼스 일반 모델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노다이징 자체 퀄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디자인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스위치 아까 전에 제가 제이드 프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퍼포먼스 제품이 원래 제이드 스위치가 시작압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26g 포스부터 42g 포스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제이드 프로 같은 경우는 좀 더 키압이 높아졌습니다. 33g 포스에서 44g 포스 수준으로 살짝 더 증가했다. 특히 시작압이 조금 더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원래 제이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낭창낭창거리는 맛이 좀 있었는데, 지금 근데 키압이 증가된 것 자체가 타사 다른 스위치들에 비해서 막 키압이 엄청 높고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요즘 나오는 기성품에 들어가는 애들이 대부분 요 스위치 앞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키압 자체가 원래 JD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 듀얼레일 스위치 같은 경우는 1세대 게이트론 스위치에서는 좀 더 개선이 된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JD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 JD가 일반 게이트론 자석축 스위치랑은 노선이 좀 다른데 게이밍 쪽으로 스트로크가 좀 더 짧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피치도 원래 JD에 비해서 좀 더 로우해졌고 키압까지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 좀 묵직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저는 JD 프로 정도면 이제 충분히 많이 괜찮은 스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차이가 꽤 나죠? JD 프로 쪽이 그냥 타건 감 자체나 아니면 타건 부분 둘 다 저는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스테빌링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강용 스테빌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거나 하는 작업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와, 내부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하부 폰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은 일단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요. 실리콘이 딱 여기 사이즈에 맞게 사출을 해서 제작을 따로 했네요. 카스켓도 이제 기보강 사이에 실리콘이 아예 이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아예 그냥 보강판을 이렇게 감싸는 구조죠. 실리콘이 전부 다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냥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좌우까지 전부 다 마운트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루밍키가 커스텀 쪽 하우징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짬이 있다. 프로 버전도 합판 가공 똑같고요. 실리콘 하부 흡음재도 동일하고요. 기보강도 기본도 실리콘 흡음재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일반 모델도 스위치를 바꾸면은 타건감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겠죠. 응답 속도는 평균은 0.3 초반대 수준에 실 성능은 약 2800Hz 수준. 요것도 찍을 때마다 뭐 2500 수준이랑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 대략 2500에서 3000 사이 수준의 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성능이 사실 조금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이븐 682초 제가 예전에 소개를 했었던 그 회사 기반 솔루션 제품입니다. 이게 아비터라는 그 회사에서 레이븐 만들고 나서 여러 회사들의 기판이 해가지고 외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솔루션 중에서도 사실 회사마다 성능이 살짝씩 다르거든요. 펌웨어가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메고 68H에 들어간 솔루션은 그래도 성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비터 솔루션은 대략 그 실성능 3000 이내 정도가 지금 기준에서는 맥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 기준으로 따지면은 완전 최상급 제품 수준의 성능은 아닙니다. 최상급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실성능이 3K급이 아니고 6K급이 나오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평균 자체가 굉장히 잘 당겨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체감을 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진짜 하드코어 게임 유저가 아니고는 체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븐 처음에 나왔을 때보단 얘가 훨씬 지금 성능이 좋거든요. 레이븐이 본인들 판을 레이븐 6판의 성능을 너프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성비가 좋아서 추천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외주주는 솔루션들에 조금 주력을 하기 위함인지 펌업을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외주 제품 중에 하나 메고 68H 성능은 괜찮다.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그러면 아날로그 성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저가형 솔루션들 중에서 응답 속도 부분이 괜찮은 제품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 성능 자체가 조금 하자 수준일 만큼 이상한 제품들이 꽤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성능 자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성 커브 자체도 굉장히 잘 잡혀 있어가지고 입력 지점 설정에 거의 들어맞는 설정 값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고 래피드 값 같은 경우도 0.1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0.1을 했을 때 대략 0.17 근처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댐 수치도 대략 뭐 1.2, 0.15 이내 수준에 작동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요. 하단 데드존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이 0.12mm입니다. 하단 데드존이 저가형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0.2mm가 넘어가고요. 0.3, 뭐 0.4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0.12면 진짜 굉장히 짧다. 데드존이 짧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단 데드존이 짧은 제품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키를 누르고 흔들었을 때 이 키가 떼지냐 안 떼지냐 요게 이제 안 떼지게
펌웨어 설계를 하고 하드웨어 설계를 하면서도 하단 대존이 짧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제이드 프로 스위치 자체가 기본적으로 흔들린 자체가 거의 없는 스위치에 가까운데 그 스위치의 장점을 극대로 활용을 해서 하단 대존을 줄인 건지 이렇게 막 흔들어도 눌렀다 뗐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 제품에 들어간 것도 듀얼렐 스위치면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없네요. 딱히 스위치가 펼치지 않는 모습 보여줍니다. 기본 스위치보다 근데 안 좋은 걸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안 좋은 걸 혹시라도 넣었을 때 하단 대조전을 좀 더 늘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Always Bottom 뭐식이라고 뭐 옵션이 있는데 저게 0.2mm를 대조전을 늘린다고 돼 있거든요. 테스트를 보면 작동은 안 합니다. 펌웨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드라이버가 뭔가 옵션 적용이 잘 안 돼요. 아비터 솔루션 기반으로 나온 제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드라이버를 대부분 다 스킨만 바꾼 느낌의 그런 것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이 되긴 해야겠지만 일단 제가 초기에 레이븐 리뷰를 했을 때 말했던 게 뭐였습니까? 드라이버 설치부터가 조금 하자가 있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비터 기반 솔루션으로 나오는 제품들 일단 장점은 LED를 켰을 때도 응답 속도가 튀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듀얼 칩으로 탑재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LED 온오프에 따른 아날로그 부분 성능 저하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 그리고 프로필 기능 같은 경우가 그때는 프로필 기능이 아예 정상적으로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메고 68H 같은 경우는 프로필 기능이 됩니다. 근데 좀 작동 방식이 다른 게 내부 드라이버 내에서 선택을 해서 프로필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프로필 파일을 내보내기 이제 익스포트 해가지고 밖으로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사용할 때마다 불러오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프로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편리한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프로필이 되긴 한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입력 지점이랑 래피드 트리거 부분이 수치 표기되는 건 0.1mm 단위로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그 사이에 칸이 있어요. 입력 지점 부분은 칸을 한 칸씩 당기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정확하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그 부분까지 테스트한 자료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드라이버 수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0.1mm 설정까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리는 것도 되긴 했어요. 유효 폴링 레이트도 이 친구는 이제 8K 나옵니다. 레이븐 기반 솔루션이 실성능은 3K 언더지만 그 유효 폴링 레이트는 8K가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한 장점이 될 수 있다. 유효 폴링 레이트가 높으면은 리듬 게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시 키를 여러 키를 입력을 했을 때도 폴링 자체가 밀려가지고 뭐 더 밀리게 입력되고 이런 부분들은 크게 없으실 겁니다. 레이븐 기반으로 조금 더 발전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성능 부분은 좀 더 상위 기종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 친구가 가격 포지션이 그럼 괜찮은가? 가격 포지션 일단 괜찮습니다. 플라스틱 하우징 제품들 래피드 트리거 성능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들 가격대가 중국 직구를 하더라도 한 5-6만원? 좀 더 준다면 막 7-8만원 뭐 이렇게까지도 플라스틱 하우징 제품들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은 스위치가 이런 스위치가 아니에요. 게이트론 기반 이런 스위치가 아니고 저가형 스위치가 들어가서 그 정도 가격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알루미늄 하우징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5만원이 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스위치까지 게이트론 기반에 뭐 좋은 제품들이 들어가면 뭐 한 2-3만원이 추가로 더 붙고요. 이 제품 가격 포지션 보시면은 게이트론 일반 스위치 들어간 게 출시 특가 기준에 129,000원이죠. 풀 알루미늄 하우징에 아까 하우징 퀄리티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잖아요. 국내 정발을 했는데 가격이 129,000원이면 국내 정발 중에서는 대체할 만한 포지션이 딱히 없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페셔널 제품 같은 경우는 159,000원이면 이제 3만원 플러스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타건에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타건 퀄리티 차이도 꽤 나고 게이밍 스위치이기 때문에 입력, 그러니까 스트로크 자체도 더 짧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출시 초기 때 막 했었던 뭐 레이븐 기반으로 나온 다른 몇몇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국내 정발하지도 않았고 직구 가격 자체가 얘보다 비싸요. 근데 국내 정발을 했는데 이 가격인 거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보면서 좀 체험을 하실 수 있게 특가 말고도 구독자 이벤트로 제품을 두 대를 받아왔습니다. 퍼포먼스 한 대 그리고 프로페셔널 한 대를 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눈쟁이 놀이터 디스코드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체크 눌러서 참여하시고 이 영상 댓글에 아이디랑 뭐 이제 멘트 댓글 같은 거 추가로 적으시면 되고 디스코드 아이디 모르시겠으면 눈쟁이 놀이터에서 /디스코드 아이디 확인 치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디스코드에 후기탭이 있거든요. 사진 한 장 올리고 정말 잘 받았습니다. 능쟁이님 정말 좋아요. 뭐 이런 거 남기셔도 되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기계식 스위치 신제품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마그네틱 스위치를 기반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정발을 하는 제품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일단 매거 68H가 그런 거에 조금 알루미늄 제품 중에서는 스타트를 지금 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봉. 아 근데 제가 제이드 프로를 스위치는 따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 풀 이렇게 셋업하고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된 제품이 없는데 생각보다 타건이 제이드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네. 여기서 진짜 좀만 더 개선되면은 기계식은 이제 어떡하냐.